S승윤의 정체일지 모를 스텝이 축약해졌다. 프로필 事件 解雇 になった 신진 스태프. 그리고 공식 아카운트의 관리 스태프. 話して いるうちに 絞れたわね. 무実の 人を 追い詰めると 逆に 叩かれる かもしれませんよ. 때마침 플러그홀의 메시지도 도착했다. 연맨? 이젠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 자, 어때? 얘기해보니까 대충 와꾸가 잡히셨는가? 막내 스탑의 행적을 재구성해보자. 이거는 밑에 설명만 잘 봐도 막내 스텝이 뭘 어째 썼다 하는 게 잘 써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봐가면서 고르면 되는데 또 어딨냐? 이건가? 신진 스태프가 지역 예선이 끝난 후에 입사했다고 말했다. 해고されたのは 프로필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추측한 범위에 해당한다. 프로필 사건은 개인용 아카운트가 아프리카사이고 해고された後 시바라크 희망사라졌다. 스태프 동시의 話や 출연자から 聞いた 話なんかを 外部に 漏らしたことがあった. 終わったよ. 末端 스태프의 話. 출연자의 情報は どうやって 知ったんでしょう? 流出 事件が あったんだ. 業務 中に ゴシップを 集めて いくつかの メディアに 拡散した. いろんな 雑務を こなす 中で ネットや 機器に 関わる 業務も あった. 公式 アカウント 担当になったこともある. スマートウォッチの 機能や シャベッターの パスワードも 知っていたはずだ. パスワードをもらったのは 本選 2回目なんだぞ. 解雇はもっと前のことだ. あ、それは僕が説明します. 担当スタッフなら もう少し早く分かっていたはずですよ. 本選 1回目までは 代わりにシャベッターに 投稿もしてましたから. 解雇されていたから今日の崩壊にも巻き込まれなかった。今もスタッフの連絡網に残っているならプロデューサーの情報を先に知ることも可能だったはずだ。でも解雇になった人が連絡網に残ってるのかな。ちょっとそうですが可能ではあります。スタッフの構成が少し複雑なんですよ。契約に派遣もありますから 探すにも全スタッフのリストすら出てないんですから。そうだとしてもどうして匿名であんな脅迫まですするのかしら。それは多分プロフィール事件で解雇された件みたいです。もう少し調べる必要はありますか。 次は 공식 아카운트의 관리자다. 공식 계정 관리자의 행적을 재구성해보자. 이건 하나 빼고 다 고르면 됐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 계정 관리자가 비난 걸고 거고 편파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얘도 의도적 편집, 이거는 딴 얘기고, 이렇게 공식 아카운트의 담당은
何度も変わった。回り回って結局は元の担当に戻った。今の管理者、つまり最初にアカウントを担当していたスタッフがミスを犯した。ベリスタの公式アカウントにログインしたままユーマのことを非難する投稿をシェアしてしまったんだ。すぐに取り消したが、すでにたくさんの人が見た後だった。個人アカウントと公式アカウントを間違えたと釈明してたな。人々はミスではない、故意である証拠を探すと騒いだ。そのうち個人アカウントで昔ビラブドのファンを名乗っていたことが見つかった。制作スタッフなのに仕事を忘れてファンとして意識しすぎたことが問題だってみんな言ってた。結局管理者は処分を受けて交代となった。出演者たちに訴えてくることもあった。自分なりに悔しかったんだよ。こっちもまとまった。公式アカウントの管理者の話、そっちは現場のスタッフじゃない。事故にも巻き込まれている。そうね、今もずっと書き込みしてるし。シャベッターを管理していたから俺たちのパスワードも知っている可能性がある。出演者の話もある程度知っていたことは、コンセプトを決めないといけないので、あるスタッフには話が伝わっています。どこまで伝わっていたか、どんな話まで伝わっていたかはそれぞれ違いますが、プロデューサーの話を先に知ることはベリスタの管理者なら可能だった。私たちが番組スタッフに言ったからすぐに広まったのかもしれないわね。じゃあ何必死にこんなことしてるのよ。公式アカウントでユーマを非難する投稿シェアしただろ。ミスだって言ってたけど、もう非難を受けて結局処分を受けた。個人アカウントからユーマのアンチでレイナさんのファン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想像もつかなかったわ。いきなり俺たちに悔しいと訴えてくることもあったし、自分なりの理由はあったんだろうけどな。ユーマがバカなことやらかすから助けようと思ってやったのに、自分だけが損したって思ってるようだった。익명으로공격한동기 PD 사망과출연자정보에접근가능한신분비번을알만한개연성공식계정관리자와막내스텝은세가지조건모두부합했다이사ここまで来ると結論が出ないわね。誰なのかしら。そうですね、まずは一つだけやってみて、いまいちだったら次に移るのか。失敗した場合のリスクも考えないと。장세일이안경을고쳤으면나섰다。さっきから曖昧なんですけど、推測までは構わないんですよ。出演者のアカウントで投稿するのは反対です。争いが始まる瞬間から問題が起きるんです。分かってますよね。その責任は唯一のスタッフである僕が負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でも当たっていたとしても、あっちが違うと否定したら終わりだろう。状況からは可能性があっても確実な証拠がない。ここまでなら。鈴木さんの言う通りですよ。 T ・ヨシエが外のやつかもしれないという結論までは出ましたよね。そいつがなんて喋ってようが気にしなきゃいいんですよ。둘의이야기도틀린건아니었다。결선투표제를도도입했냐?왜대답이없는겨?한도현은출연한스태프과상황을설명했다.
심적으로 코너에 몰렸으면 정황으로 봬도 자빠지겠지. 그렇지만 쟨 지금 그렇지 않으니 그럼 어떡합니까? 정황 말고 더 디테일한 걸 잡아야지. 막이라고 함? 어떡해요? 내가 서해상 클라우드에 접속했었잖아. 그랬더니 접속 IP 기록엔 내 거가 남더라. 접속한 기록을 보니까 서해상도 백업은 거의 안 들어갔는지 그닥 많지 않더라고. 내 IP 이전엔 몇 번 다른 IP가 찍혀 있었어. 우회한 외국 IP였어. 물결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오셨더라고. 누구겠어? 위에서 숙여지지. 그거랑 둘 중에 골라내는 일이 연결되나요?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 아프고, 네 말하면 투머치 토커지. 클라우드는 PC로 접속해. 거기 외국 IP 찍혔으면 S승현은 페이터도 PC로 하는 중이란 얘기야. 공식 계정이 거기 맞는지 보자고. 근데 님 도움이 필요해. 뭐죠? 혹할만한 낚시 링크를 하나 만들자고. 니들 대한 정보로. 타고 들어오면 IP랑 접속 디바이스가 남게 할 거거든. 그걸 공식 계정에 보내. 한두은 당신이. 내가 왜요? 그럼 내가 보내리? 익명 계정에 보낸 거 안 볼 수도 있잖아. 그대가 보내야 직방이지. 공식 계정에 링크 찍고 들어오면 IP랑 디바이스 찍히겠지. IP가 클라우드에서 본 거랑 일치하는지, 디바이스가 PC인지 확인할 거야. PC 두 대를 써서 하고 있으면요. 하나로는 공식 계정 쓰고 다른 걸로는 S승현 쓰면. 봐봐 친구야. 네가 공식 계정 관리자인데 다른 PC로 S승현도 뛴다고 쳐. 방금 링크 타고 들어가서 뭔 내용인지 감상이 끝났어. 그 다음 딴 PC로 뛰어가서 S승현을 링크 또 찍겠니? 아님 공개한테 온 링크를 딴 PC로 뛰어가서 눌러보겠니? 아주 불가능은 아니야. 그래도 희박하지. 여태 봤잖아? 생각보다 허술하게 구는 거. 정리하자. 제일 처음에 들어온 IP가 클라우드랑 똑같고 디바이스 PC면 공식 계정 관리자가 S승현이야. 아니면 막내 스텝이겠지. 어쨌든 둘 중 하나 아니야. 꼭 사람들 정보 아니어도 낙신되지 않을까요? 싫은 말아. 그치만 난 그게 1000% 1000% 직방이라고 봐. 너무나 궁금해서 눌러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목만 그럴싸하게 걸고 내용은 맹모 하면 되잖아. 떨긴 짜식. 정 그러면 한도현님 당신 걸로 낚으면 되지. 뭘 진짜로 깔 필요는 없다니까. 한참 쓰니까 손가락 아프네. 그럼 정해서 나한테 넘겨봐. 체크만 한번 해보게. 끝장내자고. 숙제를 넘긴 채 대화가 끝났다. 여기까지 와서 다른 길은 없다. 외부의 조력자 플러그 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君だった. 링크を押したくなるような話. 아리에나이와ルカシで. 信憑性のある話題は. 에스스킨을 낚는 링크에 쓸만한 정보를 제시하자. 근데 이건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었나 그랬을텐데. 난 늘 하던 대로. 俺の話はどうか. 베리스타に参加した裏事情に関する情報だ. というふうに. 人の
自分のことを書いた方がいいよ。형 왔다 링크 쪄왔다 이거에 미끼 얹어서 베스타 공식 계정한테 날려주시겠나 올해 너 반가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게 뭔가요 준비한 미끼를 던지고 기다렸다얼마지나지않아플로그램메시지가들어왔다고객님택배왔습니다주문하신 S 승연모가지옵니다찍혔어요물론이지링크낚시결과 S 승연의정체는60초후에계속됩니다미친미안해욕하지마무섭잖아여튼 S 승연의정체는빨리좀막내스테모두를괴롭히던 S 승연의정체그건책임을뒤집어쓰고내쫓긴막내스텝이었다공식계정은 IP 도디바이스도달라몇분있다가클라우드에서본 IP 찍히던데막내스텝이란애는잘린다음에도연락망에남아있는모양이야베스타친구들은보안이생명이다모르나좌우단간에이게결단의시간입니다결단당한게얼마야팍조져서짜지게만들어야지지금까지나온것만정리해서던져도개망신은문제없지인생그런거잖아뜨는속도랑바닥치는충격은정그래쉽게답을보낼수없었다신승현 PD 의죽음을비틀고일행에게협박과조롱을보낸막내스텝자신을내치고도멀쩡히돌아가는쇼스포트라이트에취한출연자들이그리도미웠던가그렇게억울했나그렇게비참했나여기누구도그이름을기억하지못한다그럴필요조차없던사람이었다막내스텝그건이미치워져버린자리의이름이다그대여왜말이없나요혹시화려한타격감이별로야조용조용히처리해그런공식계정한테찔러주는방법도있지그쪽을원해 S 승연을처리할방법은시원하게하자맡기겠습니다오케이비오는날먼지나게타작들어가보자고그럼구경이나하시게한두어대패기시작하면금세다골된다장담하지딴사람들은생각다를수도있을텐데말이나좀잘해놓으시길하지만도윤씨정신바짝차려 S 승연제낀거큰일하나치른거지거기멘탈깨지는속도는늦춰질거야그런데이게끝이아니잖아전파문제인지기다려도다음메시지는오지않았다워치를열어타임라인을확인해보았다베이터선호도1위의인기계정 S 승연베스타프로필사고치고잘린막내스텝이었다는슬픈소식을전하게되었네요흑흑
IP 체크 끝났으니 걱정 일랑 마시고. 설마 둘이 아프리카 교민은 아니실 테고. 뒷목이 근질근질하지? 복구 옵션 보니까 메일 주소 전화번호 앞자리도 딱 맞아버리더만. 개고생했고 원통한 건 알겠다고. 근데 출연자들이 프로필 삑사리나라고 짤짤이를 한 건 아니잖냐? 저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닌가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네요. 서혜성 때는 학폭 사건 폭로자로 몰더니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무고한 스텝으로 덮어씌웁니까? 제가 내부 사진 올린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날 의심하고 저 위선자들 말을 듣더니 믿을 수 없군요. 막내 아들이 필번 뽑고 기다릴 테니 메타 정보 꽉 채운 신작 사진을 대강해보거라. 안 될걸? 아, 불가능할 것이야. 좋아요. 증거를 원한다면 또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죠. 그때 사고친 스텝 개인 계정 털렸는데 그러고 보니 말도 비슷해. 굳이 신승현 컨셉 잡는 게 이상하긴 했네요. 그러고 보니 그럼 막내 스텝 페이터 보고 하는데 확실히 말도 비슷함. 그리고 그 계정 지금 비분기로 바꾼. 프로필 사건은 자기 실수 아니라고 막 뻗대지 않았었나? 뭐 그런 초보적인 실수하는 것부터 보면 좀 이상한 애긴 했을 듯. S승리 전 스텝이라는 거 사실? 그것도 잘린? 지금 자기 잘렸다고 이 상황에 죽은 사람 4층에 가면 난동을 부려요? 하 미친. 이거 생존자랑 유가족이랑 방송사 다 고소 걸면 인생 종칠 듯. S승리 정체가 이게 사실이면 지금이라도 댓글 멍하면서 선처를 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믿는 게 있어서 캐기는 건가? 프로필 때 그놈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건데 진짜 쌍또라이라고 하네요. 베스트 스텝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S승현 글 막 사라지는데 증거 내놓는다더니 싹 튀면 이건 빼박인데. S승현 글 공유하면서 일 이지경으로 키운 사람들 어디 사과문이라도 한 줄 쓰나 봅시다. 기대는 안 하지만. 애쓰승현 막 깝치더니 베스타에서 일하면서 주워들은 썰 푼 거였어. 야, 애쓰승현 망했네. 여러모로 위해서 마녀사냥 해보려다가 역풍. 생존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애쓰승현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체가 드러났다는 반증이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S승인을 성토하는 글로 타임라인이 뒤덮여간다. 오랫동안 일행을 괴롭힌 S승인의 퇴장. 그 마지막은 상상만큼 통쾌하거나 즐겁지 않았다. 일행은 복잡한 얼굴로 서로를 보았다. 퇴장ですね, T요시에. 야, 신진 스태프. 驚くことに, そいつの名前もよく思い出せません. 多分 みんなそうだよ. 워치를 맥없이 떨고 민주영이 고개를 들었다. 프로필 사건이 개인だったなんて. 私たちが 辞めさせたわけじゃないんでしょ? なのに, なんで? この番組の中心は出演者だからな. ヘラヘラ笑っているのを見たら どんどん憎悪が募ったってことかな?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S승현이 물음표일 때 느끼던 압박감은 허망한 바람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당연한 의문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웠다. 또 다른 무게로 모두를 짓누를 불온한 의문이었다. 다따라 동시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이었다. 유마를 죽인 犯人って誰なの?